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아, 지난달 22일 대통령께서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해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력성 발언들이 우리 사회를 혼란을 가중시키다 말씀하셨는데 어제 발언을 보고 정말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이 많은 의혹들 그리고 밝혀진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순실 씨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이 자금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청와대, 문화부, 기재부, 농림부, 정경련, 대기업, 이화여대까지 움직인 것이고 바로 그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와대의 핵심에 지금 안수석님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안종무 수석님 나와서 거기서 대답하세요. 네. 네, 일단 여러 가지 보도에서도 이미 나온 바 있지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르재단의 전 핵심 관계자였던 이모 전 사무총장과 저희 의원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 씨를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보이지 않는 권력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전 총장은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간여를 하면 오히려 권한을 행사하려면 드러내놓고 해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순실 씨가 추천한 사람이 있다는 말에 이사회 이사들에게 정당하게 누구누구 추천을 받았다고 말을 못하거나 언론에 나오는 비선실세의 추천을 받고 오신 분들은 그만두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모 전 사무총장은 날짜별로 77개의 녹음 파일을 갖고 있고 이제 재단 주인이 누군지 드러났고 이승철 부회장이 말하는 재단의 정상화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르는 두 명만 공채로 뽑았고 나머진 다 추천이었고 재단의 사업을 진행하는 핵심 부서인 경영지원본부는 인터뷰도 못하고 채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르 재단의 기업 화면 넘겨주세요. 기업 모금 관련해서는 자발 사무총장이 역정을 이행해달라고 몇 번이나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냈고 약정을 한 대표 기업이 내면 끝나는 일인데 기업들이 계열사에 배분을 해서 몇 개 기업에는 약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안종범 수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일 하나 듣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안수석이 저한테 그만두라고 명령을 한 게 아니고 그게 명령으로 나왔잖아요. 그 제가 구설수에 올라온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 그만뒀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 사업 못하고 말이야. 내가 개인 사업을 하러 다니 기업들 만나서 개인 사업을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나를 이제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를 듣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준 거죠. 내부에서 그런 얘기였어? 그러니까 뭐 외부 내에서 들으셨으니까 저한테 연설을 어떻게 하느냐 꿀빼랑지랑 사업 때문에 여러 차례 만났으니까 녹지 파일 끄고 화면으로 틀어주세요. 네. 화면으로 이제 회장님은 그럼 어떻게 미리 들어왔어요? 저요? 추천을 들어왔어요. 누가 추천한 거예요? 녹지 파일 끄고 PPT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네. PPT 화면으로 녹지 파일은 안수석님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수석님,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검찰에서 어제 미르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통화 내역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녹음 파일 77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 이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5년 4월 4일 미르재단 사무총장한테 전화하셨습니까? 네, 전화했습니다.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미르재단이 출범하고 난 뒤에 그 재단의 임원진들을 인사하는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 말은 안종범 수사님께서 직접 미르재단에 관여하셨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미르재단과 여러 재단들이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왔을 때 다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인사한 자리였습니다. 일개 재단의 사무총장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통화하실 정도로 가깝습니까? 한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개인적인 용무로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녹취록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못 들었는데요.
4월 4일날 안수석한테 전화가 왔다. 당시 재단에서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알려주러 연락이 왔답니다. 이 내용으로 통화하셨어요? 네, 그런 내용으로 통화했지만 인사에 개입한 사실은 인사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은 에콜페랑디 사업으로 여러 차례 수석님을 만났답니까? 만났답니다. 수석님 만난 거 맞습니까? 네, 에콜페랑디 사업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 말은 에콜페랑디 사업으로 수차례 안종복 수석님을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그 점은 제가 그것 때문에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밝힐 거고 수사 중인 건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이 미르 사무총장. 네, 이 상황도 제가 몇 번 만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분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 큰 틀 내에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적인 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이 이 녹취록에 의하면 재단이 에콜피라지 섭외 능력이 없어 당시 일하는 구조였고 청와대 관련 행사를 많이 제안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와 관련된 것은 교육문화수석실하고 경제수석실하고 협력을 했고 ODA 사업, 해외 언조 사업은 애교수석실까지 포함해서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괄하는 것은 안종범 경제수석이 했다는데 사실 아닙니까? 각 순방이나 외국 정상 외교에 있어서의 각종 MOU나 정상 외교에서의 어떤 중요한 사안들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각 부처별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관련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한두 차례 제가 알기로는 미래 관계자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와 미래의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한 네, 그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가 유지된 건 아닙니다. 회의에 한두 차례 참석한 것밖에 없습니다. 퇴임 후에요? 이 사무총장이 퇴임된 후에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해서 통화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수사 중인 관계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퇴임 후에 제가 통화를 그렇게 여러 차례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도 지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